혹시 이런 문제를 겪어보셨는지요? 신의 가물로 인하여 고통을 받다가 여러 곳에 점집을 기웃거리며 이런 말 저런 말을 듣다가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신내림굿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신굿을 하고서 제자의 첫 입문은 이렇습니다. 첫째, 영이 맑은 분을 찾았을 때 영은 맑아서 점사는 잘 볼지라도 인간성이 나쁜 경우 신제자를 금전이나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줍니다. 그리고 점사는 신령님께서 일러주시니 제주는 인간이 배우라고 했듯이 제주도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는 선생이라면 둘째, 인간성이 너무 좋아서 신도로 다니다가 신굿을 했을 때 인간성은 좋을지라도 맑고 밝은 영을 지니지 못하여 그 제자가 답답해할 때 시원히 풀어줄 수도 없고 거기에 제주마저 없다면 그저 좋은 인간성에 반해서 세월이 가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신선노름에 도끼자로 썩는 줄 모르고 매일 허송세월뿐일 것이고 셋째, 제주가 너무 좋아서 그분에게서 신굿을 하고 나면 그 신선생은 매일같이 나의 집 청송이나 나가고 제자하고 홀가분하게 기도 한번 못 가고 거기다가 인간성마저 개떡 같으면 항상 돌아오는 것은 찬밥이고 주눅 들어서 너는 여태 그것도 못하느냐고 욕이나 먹고 또한 금전은 왜 그리도 밝히는지 일 데리고 가서는 부엌대기나 시켜놓고는 어쩌다 몇 분 주고 과연 어떤 분을 만나야 할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